예, 안녕하세요.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라는 책의 저자 강병철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국내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제주도 서귀포라고 하는 동네에서 8년 반 정도 아주 작은 개인 병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책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환자를 상당히 많이 보는 의사였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한테 제가 충분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줬을 때 내 설명을 귀담아서 잘 듣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이라는 매체로 잘 정리를 해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 반대로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이라는 매체는 정말 한물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책의 가능성에 대해서 동경과 회의를 동시에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나키라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첫째는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그 황당한 주장을 너무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데 대해서 놀랬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붕괴했죠. 왜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의사들은 다 하나같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 일에 또 다른 관심과 정열을 쏟을 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의사 출신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뭐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좀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들여다봤죠. 저 아나키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한의사는 도대체 뭘 주장하고 있나. 본질은 미신과 상업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슬하고 뭐 점을 치고 이런 것만 미신이 아니죠. 미신이란 거는 비과학적이면서 끈질긴 믿음은 다 미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는 열이 많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막 몸이 덥고 또 막 몸이 깝깝하고 이럴 때 나는 열이 많아서 그래 라는 설명은 바로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속이 덥고 답답하니까요. 사실 그런 경우에도 체온을 재보면 그냥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체온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게 과학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열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잘 생겨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근거가 없는 비과학이에요. 미신에 얽매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서 보면 명백한데 정작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상업주의입니다. 그 한의사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 치료의 비용이 얼마인지가 다 나와요.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치료를 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게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할까요? 타이비 의학, 유사 의학, 가짜 과학들이 판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책감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러이렇게 잘못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파는 거를 사 먹여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녀서 우리 애를 계속 봐주지 못하는데 우리 애한테 너무 미안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애가 경쟁에서 떨려나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집에서 애를 계속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시 우리 애가 경쟁에서 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우리 애를 최고로 키우고 말 거야. 이런 간절함이 너무 강하면 그런 사람은 속이기가 쉬워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이거 먹으면 너희 애가
키가 제일 큰 아이가 될 수 있어, 제일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어,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한 걸음 물러나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아이가 최고가 돼야 되나? 꼭 우리 아이가 1등이 돼야 되나? 내가 밖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아이한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서 나가야 된다, 나보다 앞서야 된다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나?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나? 건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건전한 상식이라는 거는 과학과 육아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 편 두 편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잡음 속에서 자꾸 잊혀지는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들, 그거를 새롭게 변주해서 들려주고자 이 책을 쓴 거고, 그 새롭게 변주하는 방법이 과학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원칙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어떤 특이한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또 내가 정말 아이를 이렇게 키워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들 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다시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어때요? 쉬운가요? 7남매, 8남매도 다 아무렇지도 않게 키웠어.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짜증이 나죠.